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해결 방안을 다음 달 중 일본 정부에 제시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난 7월에 민간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이틀 전 5일이었죠. 이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민간 협의의 논의는 사실상 종료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텐데 민관 협의회가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2차 회의까지 참석했다가 그 뒤에는 참석을 안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3차부터는 안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2차 회의와 3차 회의 사이에 외교부의 좀 공개적인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본 기업에 대한 매각 절차에 대법원에서 지금 그걸 심리 중에 있는데요. 거기 그 한국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판단을 늦춰달라 하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견서를 피해자 측의 사전 고지 또 사후에 뭐 동의를 구하는 절차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뭐 저희로서는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 판단을 사실상 늦춰달라라는 의견서를 아무런 논의 없이 제출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더 이상 외교부가 그런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면 외교부가 진행하는 회의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차부터 회의에 불참했던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모두 불참을 했던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차부터는 민관협의에서 민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민 중에는 이제 피해자도 있지만 뭐 관이 아닌 뭐 학자 그룹, 뭐 언론 그룹, 뭐 재계 그룹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죠, 당사자. 그래서 외교부도 뭐 이 형식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 계속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뭐 속된 말로 좀 김이 빠진 건 사실이죠. 외교부 측 입장에선. 그래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피해자 한 번 뭐 찾아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광주에 오셔서 그 일본 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어르신 그리고 이집이 중공업의 피해자인 양금덕 어르신 두 분 뵀었고요. 저도 이춘식 어르신 뵀을 때 옆에서 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시점은 결국은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그 대리인들이 민관협의에 불참한 이유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만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평론가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저 입장을 좀 뭐 세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 피해자 대리인 입장에서 당연히 정부의 고위 인사가 뭐 피해자들 만나서 의견 듣겠다라고 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예. 저는 이게 되게 단순히 퍼포먼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진정성이 있는 거는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이후에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대외적으로든 아니면 일본으로든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뭐 그것은 당연히 그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면 또 역시 뭐 형식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불참했다는 지금 문제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달 중으로 아마 방안을 그러니까 내놓을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관련해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사실 확인을 요구하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요. 예.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예. 민관협의회가 네 차례 열렸고, 그 민관협의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속도감 있이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뭐 7월과 8월 그리고 이제 9월 초까지 넘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 민간협의회 초창기 때는 8월 중에 민간협의회가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더 한국 정부가 뭐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 더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달 중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할 거다라는 보도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림을 이제 얼추 어설프게 그리면, 그러니까 그 한일 양쪽에서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그 이건 배상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른바 전범기업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내놔야 되고, 두 번째 사과는 필수다. 이 두 가지는 핵심 필수다. 이렇게 혹시 정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피해자분들이 개별적인 뭐 이제 분들이죠. 당연히 예. 당사자도 살아계신 분들은 있고 또 유족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개의 의사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도 판결 이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사과만 있다면 재원에 있어서는 좀 열려 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희로서는 최대 공약수를 뽑을 수밖에 없고 마지노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정부 쪽의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마지노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는 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과 그리고 채권을 소멸시킬 돈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피고 기업이 그 얼마라도 참여를 해서 일본의 책임 이 판결의 책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전혀 뭐 이 판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뚝딱뚝딱 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건 이건 뭐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예. 최소한 판결을 이행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예. 일본의 책임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저희 입장인데 한국 정부는 그 4차 민간협의회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구체적인 안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몇 가지 이제 확인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재원이 그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일본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뭐 대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한국 기업의 재원에 더해서 일본 쪽 재원 정도가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기금의 형식일 텐데요. 역시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피고 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예. 사과, 예. 유감의 의사 표시가 있느냐. 그런데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사과라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표현하셨는데 일본 정부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사실 이 강제동원 문제는 당시에 1943년, 44년에 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했던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예. 불법행위 주체들이 같이 의견을 표명해내겠지만 피해자까지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 의사 표시를 할 가능성은 저희는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이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시 일본 제철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가 당시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노동을 시켰고 또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혹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을 노출시켰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 표현이 있다면 예. 당연히 뭐 지금 생존해 계신 할아버님 할머니분들 아마 그 사과에 대해서 예,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피고 기업의 사과와 기금 출연 다만 얼마라도 이게 가장 기본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예. 하겠고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2일 퇴임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맥락의 이야기입니까? 좀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그 제가 인터뷰 초창기 때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하고 있는 강제동원 집행 사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결국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김재형 대법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를 오래 끌 만한 사건이었느냐. 물론 이건 뭐 평가의 문제겠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압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고 기업의 불복 사유, 항변이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사안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간 거라 이게 시간을 끌 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본안 사건, 즉 뭐 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아니라 이미 판결은 다 확정됐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판단할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계속 판단을 늦추다가 한국 외교부의 의견서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신 퇴임하기 전까지 판단을 안 하고 나가버린 거죠. 왜 이렇게 판단을 늦게 했을까에 대한 해석은 사실 한국 외교부의 의견서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 좀 안타까운 건
지금 피해자를 위해서 한국 대법원이랑도 싸우고 있고 한국 외교부랑도 싸우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가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끌어들인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법원은 법원대로 뭐 좀 드라이하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법 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또 행정부나 입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까지 이 외교적 쟁점에 대해서 네. 고려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예,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